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김명섭 경상남도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9월 11일 경상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7시 대비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경남 264번 확진자로 함양군 거주자입니다.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초 증상은 9월 2일 있었고, 지난 10일 함양 성심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는 가족 2명입니다. 현재 가족 2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감염 경로와 동선, 추가 접촉자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함양으로 긴급 대응반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GPS 기록 요청 등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264번 확진자는 택시 기사입니다. 해당 택시 회사의 택시 13대는 모두 전면 영업 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택시 회사와 택시, 또 비롯해서 버스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전면 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함양군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함양군 전 지역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 확인되는 동선과 정보는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경남 264번 확진자를 포함해 총 51명이 입원 중에 있고 210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경남도 누적 확진자는 총 261명입니다. 경남도는 오늘 0시부터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감염증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기 업소에서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기간은 오는 20일, 24시까지이고, 적용 범위는 유료, 무료를 불문한 모든 형태의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입니다. 이용 인원이 의료기기 대수당 절반으로 제한이 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또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시군과 경찰 합동으로 집합 제한 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는 지난 9월 6일 불법 유사 방문 판매 행위 관련 집합 금지 행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실내에서는 코로나19 위험성이 큰 만큼 도민들께서는 불법 또 유사 방문 판매 업체 관련된 모임에는 참석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9월 7일부터 도내 모든 종교 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도 종교 지도자와 종교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가능하면 비대면 예배나 모임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면으로 종교 행사를 할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실시하되 핵심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출입 기자단 단톡방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어 통역은 경상남도 농아인 지원센터 배경석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예, 우선 먼저 들어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일보
백지영 기자 질문입니다. 신규 확진자 최초 증상일이 2일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접촉자가 가족 2명입니다. 접촉자 조사 기간인 지난달 31일부터 확진일까지 택시 영업을 하지 않아서 접촉자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증상일이 2일이고 31일부터 현재 저희가 접촉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 택시는 운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접촉자를 분류하고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확한 숫자는 가족 2명이라는 말씀이고 앞으로 접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촉자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MBC 이상훈 기자 질문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택시 기사는 2일 어떤 증상이 발현되었나요? 두 번째, 택시 기사는 운행 때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켰나요? 예, 증상은 9월 2일 나타났고 몸살 기운이 있었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가래 등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택시는 9월 10일까지 운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운행했을 때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정확하게 그 마스크가 어떤 종류이고 또 마스크를 언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널A 홍진우 기자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택시기사 아내가 감염됐다는 소문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두 번째, 택시기사 감염 경로는 어떻게 추정됩니까? 예, 택시기사 아내가 감염됐다는 소문은 거짓입니다. 지금 현재 부인과 아들, 자녀는 현재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의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유의미한 감염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함양군 택시기사 확진 관련된 확진자 발생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는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바로 전수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함양 군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몸에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하셔서 상담과 검사를 받으시기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쓰기에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고 오늘 우리 도와 함양군 보건당국의 발표에 유의 깊게 소식을 들으시고 안전한 실내에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